안녕하세요. 우리 금융그룹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와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 챗GPT입니다. 사실 챗봇은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요. 기존의 챗봇은 단순한 정보라든지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였다고 한다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태스크를 사람 수준 이상으로 수행함으로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는 OpenAI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버전부터 네 번째 버전까지 계속 버전업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GPT-3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PT-2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었고 또 OpenAI의 첫 번째 상업적인 프로덕트가 되었습니다. GPT-3는 일종의 엄청나게 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 가지게 된 이유는 자기감독학습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자기감독학습이란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이 가리고 맞추기를 한다든지 혹은 앞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방법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레이블을 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부터 언어 이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GPT-3는 그런 언어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지만 명령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정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트 GPT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론을 활용을 했는데요. 인스트럭트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할 텐데 그 응답이 사람이 만든 응답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GPT가 여러 가지의 응답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챗GPT가 그 순위에 따라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단순히 언어 이해를 넘어서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인스트럭트 GPT 이후에 대화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게 이제 챗GP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이제 시키고 싶을 텐데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의사소통 방법이 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고 대화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버전이 이제 챗G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GPT-4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엔 이제 멀티모델이라는 용어를 하는데요. 다양한 정보 형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온라인상의 대화를 보시면 이모티콘을 보내고 저는 다시 사진을 보내고 상대방이 다시 텍스트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보내면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멀티모델 AI라고 할 수 있겠고요. 텍스트 인풋뿐만이 아니라 사진 인풋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GPT-3가 나온 게 이제 2020년 초인데 2022년 초에 인스트럭트 GPT가 나오고 챗GPT는 이제 작년 11월 근데 GPT-4가 올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 덕분에 지금 미국의 테크 회사들의 지각 변동까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검색 시장은 완전히 구글이 석권한 시작이었고 빙은 그에 비하면 존재감이 미비하였습니다. 하지만 GPT-4라는 서비스가 빙 검색과 결합이 되면서 검색 시장에서의 빙의 위상이 아주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 회사 내부에 이제 코드 레드를 발령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상업적 혹은 사업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앞다투어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한 회사들 같은 경우엔 인공지능을 자기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는 거에 약간 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제한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 활용도는 정말 넓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권은 기술의 그 적용이 매우 빠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챗GPT라는 시스템도 금융권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의 수많은 서비스가 비대면화가 되고 고객과의 인터랙션이 이제 온라인 혹은 모바일상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은행원 분들이 일일이 뭐 채팅을 한다든지 혹은 전화로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상당 부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 언어와 관련된 수많은 작업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텐데요.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제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활발히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쓸 때는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챗GPT 같은 경우엔 범용 인공지능으로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OpenAI는 미국 회사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영어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수 민족이라든지 혹은 소수 그룹에 대한 대표성은 이제 가지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개인화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수치를 다루는 부분은 챗GPT가 뛰어나지 못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챗GPT에게 사칙 연산을 시킨다고 하면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언어 모델이라는 건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많이 해결된 버전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우리 금융그룹 가족 여러분, 오늘은 근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챗GP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고 여기서도 안 좋아질 일은 없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사도 살펴보시고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호기심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의 발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하시면 우리만의 더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잊지 마세요. 우리 자주 봐요.